혼자 생활비 버느라 고생하는 손자 생각하면 뭐든 하나라도 더 돕고 싶은 할머니. 여기 하나 있어. 어머, 진짜 있네. 무더위에 먼 길을 돌아 공병을 찾는데요. 아이고, 고마워. 하나라도 있으니까. 요즘은 허탕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없는데? 나온 김에 공병에 대해서 있으면 좀 하나 주실라고 보니까는 없네, 그냥. 두부라도 하나 사고 야채라도 조금 사갖고 살림에 보탬이 될까 하고 요새는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며칠 모아야 되는데 날이 뜨거우니까는 요새는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좀 서늘하면 이제 나와야 되고 저녁 때 이제 또 우리 성수가 또 한 개씩 보면 주워와요. 그래 자식들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저희도 미리 도와달래요. 그러니까는 성수하고 나하고 그냥 있는 대로 반찬 한 가지 찌개 하나 하면 찌개 하나. 아픈 몸으로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씩씩하게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할머니. 지금껏 손자 성수 씨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아유, 여기도 하나 있네. 아유, 고마워라.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든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